카페에 오는 거냐고요. 그래서 잠깐 기도 하고 이사 오늘 가겠습니다. 선지사님의 기도문 함께 읽고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의 한자락을 바라고 있는 이들이 만나 봅니다. 그런데 기도의 끝자락에 가볍게 일어난 내 모습이 며칠 후 아주 지쳐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믿음, 성망,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왜 멀리 보이시는지 찾다 찾다 지쳐 쓰러질 지경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 왜 그리 사람도 많은지 찾으실래나 보이실래나 나 여기 나였다 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워 숨고 싶지만 숨어서 혼자 뭘 하는지 그거라도 아실라나 은근히 바라고 있지나 않는 삶인가 싶네요. 하나님이여 기도하라 하셔서 하는데 기도조차도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 도와주소서. 하늘 아래 햇살이 맑아도 그 아래 스며있는 기운이 하나님 품 안인 것 같아야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멀리 서지 마시고 가까이 계시옵소서. 기도의 자락자락을 다 보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어려운 예수님의 사원에 기도를 제게 너무 일찍 요구하지 마옵소서. 하늘이 아버지 되어 예수님처럼 친근하여 주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도우소서. 기도의 끈이라도 오며 너와 나 창조주와 나 아버지와 나의 관계 이어가자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하시며 내 기도 끝자락에 위로받는 내 모습 갖길 원하십니까? 2023년 오늘이 7월 19일인가 20일인가 그렇게 됐어요. 참 세월 빠르죠. 2023년도 6개월이 지났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젊어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세요. 하늘과 새 땅은 내 것이로다. 사물은 놀랍도다. 그러시나 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지어다 그래. 뒤에 누가 들었다. 깨달은 자. 깨달은. 아이고 참. 놀랍도다. 너였냐? 승금 뒤로 쓰러지면.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유영희 전도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